이번에는 시각 디자인 중에서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디자인은 이제 시각 디자인의 한 부분인데, 편집 디자인이 좀 분류를 좀 많이 해볼 거예요. 편집 디자인이 시험 부분에서, 특히 시각 디자인 부분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 건데, 특히 출판 디자인, 또 타이포그래피, 에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카테고리로 포인트를 뽑아봤습니다. 자, 출판 디자인은 퍼블리케이션 디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에디토리얼 디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신문, 잡지, 서적 이런 인쇄물에 관련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면 우선은 기획 단계를 거쳐서 레이아웃, 출력, 인쇄, 배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레이아웃 디자인을 하고 출력을 하고 인쇄 과정을 거쳐서 배포를 한다. 자, 역사로 보면 우선 미국에서 1930년대 포춘지로 대중에게 배포되기 시작했을 때 디자인 원리가 적용된 최초의 디자인, 그러니까 편집 디자인 제작물이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뿌리 깊은 나무 잡지에서 그리드가 적용된 편집 디자인이다. 최초의 편집 디자인이라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미국에서는 디자인 원리 포춘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드가 적용된 거는 뿌리 깊은 나무다.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수직 수평으로 레이아웃을, 편집 디자인 레이아웃을 활용한 거. 우리도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런 거. 자, 그게 그리드다. 편집 디자인의 가장 기본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자, 편집 디자인의 분류를 좀 살펴보면 형태에서는 낱장 형식과 스프레드 형식, 서정 형식을 나누는데, 낱장 한 장짜리로 되는 거, 한 장짜리 인쇄물로 명함, DM, 안내장, 레터헤드, 카드, 리플릿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한 장짜리 시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스프레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스프레드 형식에는 펼치고 접는 형식을 얘기하는데요. 신문이나 카탈로그, 팸플릿, 뭐 리플릿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서적 형식은 재본되어 있는 책자 형식, 잡지, 화보, 카탈로그, 매뉴얼, 브로셔, 단행본 이런 것들이 서적 형식에 들어갑니다. 발행 주기에 따라서 정기 간행물이냐 비정기 간행물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정기 간행물은 일간, 주간, 순간, 월간, 개간, 연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고, 비정기 간행물에는 제품 카탈로그나 단행본, 시집 이렇게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가 시험에서는 이렇게 형태가 다른 것은, 뭐 발행 주기가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눈여겨서 그냥 간단하게, 아, 이렇게 구분되어지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집 디자인의 구성 요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에서는 시각적 구성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포맷을 보면 외형적인 형식을 의미하고, 출판물의 형태, 분량, 크기, 페이지 수를 우리가 보통 포맷 이라고 부릅니다. 라인업이라고 하는 것은 출판물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내용적인 요소와 조형적 요소를 간단하게 배치 구성하는 것을 라인업이라고 부르고요.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백을 뜻하는데요. 이미지, 서체 등 내용이 구성된 나머지 부분을 말하고, 전체의 주목성, 가독성, 신빙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타이포그래피에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디자인이 되어 있는 활자를 운용해서 미적 기술력을 표현한 부분인데, 글꼴, 높이, 두께, 넓이, 각도, 자간, 띄어쓰기, 행간 이런 요소들이 이제 타이포그래피의 구성 요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 문자, 심볼 이런 것들이 부조적으로 쓰여있는 조형 요소들을 우리가 보통 통칭해서 일러스트레이션, 편집 디자인의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 여기서 모르는 용어 있을까요? 자간은 글자 사이의 간격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행간이라고 하면은 줄간격이에요. 줄간격. 줄간격을 행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편집에서는 아까 인쇄 과정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인쇄 기법의 5대 요소 하면은 원고판, 인쇄기, 피인쇄기, 인쇄 잉크가 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인쇄를 많이 해서 요건 약간 과거형이라 요즘에는 시험에서는 잘 안 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문제들이 최근에는 예전보다 좀 최근 디지털화 되면서 이런 원론적인 문제들이 조금 최근에는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활판 인쇄, 볼록판 인쇄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인쇄물들이 대부분이 다 활판 인쇄, 옵셋 인쇄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죠. 거의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인쇄물들은 거의 옵셋 인쇄일 거예요. 활판 인쇄는 가장 오래된 인쇄 기법, 볼록 인쇄, 양각 인쇄 방법인데, 우리 중에 책, 여러분들 인쇄, 여러분 교재 이기적인 절대적 보, 요 책은 옵셋 인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가장 오늘날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사도 인쇄 방법으로 보통 쓰이죠. 칼라 인쇄는 거의 다 사도 인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C, M, Y, K인데 대부분 다 앞자인데 얘는 뒷자를 썼죠. 왜? 얘는 앞에가 B잖아요. 그래서 블루랑 헷갈리니까. 그래서 또 BK라고 표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K라고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CMYK 사도 인쇄를 통해서 우리가 칼라 프린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셋 인쇄는 사도 인쇄다. 그래서 이기적인 책 보시면 앞 표지 칼라로 되어 있죠. 자, 요거 사도 인쇄고요. 안에 내지를 보면은 내지는 사도가 아니에요. 내지를 보시면 색깔이 올 칼라로 되어 있지 않고 색상이 좀 단순하죠. 그래서 2도로 인쇄되거나 3도로 인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비아 인쇄. 그라비아 인쇄는 오목판 인쇄고요. 잉크의 양에 따라서 농도 조절해서 고급 인쇄 방식이고요. 그라비아 인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캔 같은 경우 비닐이나 캔에 인쇄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실크 인쇄, 공판 인쇄, 망사 실크 천을 가지고서 인쇄하는 방식, 실크 스크린 인쇄. 뭐 예전에는 우리 수건 같은 거에 무슨 뭐가 있을까요? 60세 회갑 기념 요즘에 그런 건 잘 하지만 그런 거 할 때 보통 실크 판으로 따서 인쇄 많이 했는데 그럴 때 많이 썼던 방식이 돼요. 그리고 앤디 워홀이 또 많이 했던 방식이 이런 공판 인쇄 많이 했던 초기 많이 작업에 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인쇄 용지도 시험 문제에 간혹 등장하는데요. 기본적인 디자인을 하시겠다는 부분은 분들은 기본적인 규격 같은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인쇄 용지 규격, 사륙 전지 잘라서 여러분들 A4 용지 인터내셔널 사이즈 하고 사륙 전지 사이즈, 뭐 진짜 국전지 사이즈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크린 선수는 인쇄에 필요한 선수 사방 1인치에 들어가는 선의 개수를 뜻하고요. 인쇄 선수는 이미지 해상도 두 배로 계산해서 보통 쓰고요. 예를 들어서 150 선수는 인쇄물 이미지 300dpi 해상도의 작업에 활용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 디자인에서는 편집 디자인 인쇄 기법과 함께 옵셋 인쇄 관련된 거, 그라비아 인쇄. 보통 옵셋 인쇄와 그라비아 인쇄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편집 디자인에서는 또 타이포그래피하고 최초의 그리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 요거 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또 등장했던 거니까 그것도 역사적인 부분에서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